아까 제가 꿈 얘기해서 황당하셨죠? 아, 꿈에서 제가 말사람한테 차인 거예요. 그쪽이 그랬잖아요. 그거 사고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야 하는 의미일 수도 있다고. 꿈 해몽을 맹신하는 편은 아닌데 아직도 강렬하게 꿈 이미지가 남아서 진짜 뭔가 있나 해서 계속 생각나네요. 아, 제가 말을 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 방금 무슨 점쟁이처럼 말했어. 근데 왜 꿈에 말이 나온 건지는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평소엔 별로 관심 없는 동물인데 해리가 말가면 쓴 거 말고는 말이랑 엮일 일이 없는데.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차이고 나서 마음이 정말 시원했거든요. 난 진작 이렇게 차이고 싶었어! 하고 속으로 외쳤던 것 같아요. 하지만 대기권을 벗어났을 땐 뭔가 아닌데? 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발버둥을 쳤지만요. 꿈에서 발버둥 치면 이상하게 몸이 내 맘대로 안 움직이는 거 알죠? 딱 그 상황이었어요, 정말. 아무튼 그쪽의 말을 믿고 3일간 말을 안 타겠습니다. 그럼 말 탈 일은 없고 오늘 학교 갈 때 대중교통 뭘 이용하면 좋을까요? 이걸 왜 그쪽한테 묻고 있지? 왠지 그쪽이 저보다 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 빠르고 편한 지하철. 그런데 학교 가려면 어차피 버스를 한 번 더 갈아타야 해요. 그래서 되도록 지하철은 이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 한번 섞어 타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겠네요. 괜히 버스 탔다가 그 안에 말이 타고 있을지 누가 알아요? 어이, 수다 떨다 보니까 나갈 시간 놓쳤네요. 큰일 날 뻔. 아무튼 고마워요. 좋은 하루 보내요. 자기야, 나야. 나 너무 늦었지? 나 빨리 갈게. 갑자기 누가 말을 걸어서. 어? 아, 빨리 태우라고? 늦어서 미안. 아, 그치. 자기도 나 엄청 보고 싶었지. 갑자기 닭살이. 자기야. 그런 일이 있었으면 말을 하지. 내가 슈퍼파워맨 해준다고 했잖아. 못 살아, 정말. 내가 지금 갈 테니까 기다려. 알겠지? 아, 네. 지금 중요한 순간에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여자친구가 기다려서 빨리 가봐야 하는데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아, 네.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할 거고요. 네. 가세요. 아, 미안해요. 갑자기 호칭 받고 불러서 놀랐죠. 아, 죄송해요. 다른 사람한테 전화할 수도 있었는데 그쪽이 먼저 생각나서요. 저도 황당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공원에서 수상한 사람이 자꾸 팔 잡아당기면서 종교 얘기하니까 저도 모르게 도망갈 구실을 만드느라 그랬어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자기야라고 했다간 욕하면서 소리 지를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왠지 그쪽이라면 받아줄 것 같다는 근거 없는 용기가 있었거든요. 종교 전도는 공원에 혼자 앉아있는 사람이 우선순위인가 봐요. 혼자 있는 사람이 외롭고 힘들어서 종교에 빠질 거란 이상한 착각을 하는 건 아니겠죠?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앉은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했는데 저 멀리서 두 사람이 슬금슬금 저한테 다가오는 거 있죠. 경비원도 있고 곳곳에 CCTV도 있는데 분명히 경비원이 순찰 도는 것도 파악하고 접근한 걸 거예요. 혼자 있는데 남자 한 명이랑 여자 한 명이 다가오면서 눈이 맑으시네요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이 안 맑은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걸요. 정말 구질구질한 멘트였어요. 그쪽도 그런 사람 안 만나게 조심해요. 그런 거라면 다행이긴 한데요. 그래도 긴장 높게 없기. 잡혀가면 정말 무시무시한 일을 당하기도 한다고. 왜 아는 사람이 말해주는 도시전설 같은 얘기 많잖아요. 감자만 캐고 왔다는 사람도 있고 비누를 계속 팔았다는 사람도 있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인지 항상 도망다니네요. 저 사람들 이제 근처에 또 혼자 앉아있는 사람한테 접근하고 있어요. 안 되겠다. 경비실에 가서 말하고 가야겠어요. 이 공원에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없도록. 그게 가능하다면 재밌겠네요. 그래요. 기회가 되면 우리 그렇게 해요. 저는 혼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요. 어릴 때부터 버릇이 되기도 했고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쓰지 않고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혼자 놀기 연습을 하니까 영화 만드는데 정말 많은 힐링이 되더라고요.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온전히 우리 스스로의 것으로 하고 있는 걸까요? 남들을 의식하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너무 거창한가? 좀 앉아있다 가려고 했는데 그냥 집에 가야겠네요.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요. 전화 받아줘서 그리고 제 연극에 협조해줘서 고마웠어요. 좋은 하루 보내요. 그럼.